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권민규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4년째 다니고 있고 나중에 배우 되고 싶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직까지 한국에서 4년 살면서 고기 자르거나 이런 건 너무 못해요. 닭갈비 집에서 일하고 막 이런 거 자르는 거 해야 했는데 그래서 잘렸어요.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멋있어요. 밥을 사주는 멋있는 형. 머리를 그렇게까지 갑자기 자른 이유가 있어? 네, 저 지난주 월요일 날에 단편 영화 찍었는데 거기 그 역할은 스님이요. 스님인데 그 캐릭터상에 뭔가 그 스킨헤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나야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역할은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냥 이렇게 하진 않죠. 뭔가 이 머리 하니까 한 5살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뭔가 스님 돼가지고 해탈했어요. 먹어도 되나? 원래 2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느라 뭔가 진로에 대해서 걱정 많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숙사에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 졸업하고 그러면 기숙사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뭐 지금 미리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학생 비자를 예술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을지 막 이런 거 다 고민이어가지고 아무래도 한국에 계속 있고 싶은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닐까? 진짜 되네. 근데 스님이 고기 먹어도 돌팔이에요, 돌팔이. 돈 뜯어 먹으려는 거지? 지금 얼마나 됐다고 했지? 이제 통틀어서 하면 5년 넘었는데 아예 온 거는 거의 4년 다 돼가. 1년은 언제 왔었어? 2015년. 그때는 더 진지하게 아이돌 되고 싶어가지고 아이돌 학원도 다니고 그게 비싸잖아요? 어학당도 다니고 다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그땐 고시원 살았는데 그것까지 내니까 결국에는 돈 다 당진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4년 정도 뭔가 살 빼고 뭐 레슨 받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현실성이 없는 꿈이기도 하고 아이돌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나랑 진짜 안 맞을 것 같은? 그래도 뭔가 화려하고 막 무대에 서고 싶고 그런 욕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쪽으로 갈아탄 거죠. 배우도 힘들 것 같긴 한데 이게 몇 번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랑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거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최근에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가지고 뭔가 여행하면서 촬영했고 단편 영화도 찍었고 뭔가 광고도 가끔 찍고 이러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씩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관심 있게 된 건 언제였는데? 소녀시대, 2NE1, 보아, 슈퍼주니어 이런 그 아이돌을 발견하면서 뭔가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엑소의 그 중독이랑 막 으르랑 이런 거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나도 그거 하고 싶다. 그때 막 집에서 막 춤 따라하고 이랬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2013년 그래서 이제 7년 된 거죠. 할아버지가 그 잠전하신 걸 몰랐어. 그 잠전하신 것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서 한국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학비가 좀 부담됐을 것 같아요. 하필 내가 좋아하는 나라는 할아버지가 잠전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학교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민통선 안에 있는 마을들을 여행하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랑 얘기하고 북한의 뭔가 전쟁의 역사를 조금 알고 막 이런 거. 제가 또 이제 장학금까지 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촬영 마지막에는 할아버지랑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 되게 좋으시죠? 근데 그전에는 되게 뭔가 억지로 끌려간 거라서 막 엄청 막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그 덕분에 지금 종자가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니고 있고 그래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또 그거 나왔잖아요. 그 MBC 한국 처음이지, 그거. 그런 방송을 하는 분들은 되게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 찍을 때 좀 불편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잖아요. 얘 사람을 어떻게 찍으면 재밌게 나올까 이건 모르잖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면 뭔가 사람들이 받아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단독으로 뭐 재밌게 분위기 만들거나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분명히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좀 아쉽긴 해요, 이제 와서.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 하나로 바빠가지고 제대로 막 사회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거 끝나자마자 한국에 와서 미국인이지만 뭔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직접 경험한 적 없으니까 이 형의 영상을 보고 연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어이없는 거는 안 그래도 그날은 좀 기분이 좀 별로였거든요. 아, 별로였어? 근데 이렇게 댓글을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아 근데 되게 성격이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예요. 막 영어로 니가 뭘 한다고 어이없어 막 이런 영어로 제 한국어 발음을 지적하거나 아니 뭐 한국어 그렇게 잘하면 한국어로 지적하지 나도 발음을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결국 목표는 무대 위에서 서는 거랑 발음을 뭔가 완벽하게 하지 못더라도 이제 전달력을 충분히 갖춘 말투를 만들고 싶은 거죠. 왜 한국에서 배우고 하고 싶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솔직히 제일 곤란한 질문은 한국에 왜 있냐 물어보면 솔직히 한국에 대한 엄청 남다른 애정이 있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한국은 살만하니까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많고 뮤지컬 배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뮤지컬은 진짜 대단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본 적 없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막 제가 생각했던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다 갖추는 막 그런 거더라고요. 굳이 다른 나라 갈 필요 있나? 여기 이미 커리어를 시작했고 저는 이게 전공은 일본어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어를 전공해서 미국에 가서 뭐해? 나는 영문과도로 했는데 캐나다가 쓰잖아. 그러게. 일단 저는 한국어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어를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거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으면 그냥 있는 것만으로 특점이 있어요. 맡을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역할만 있으면 제가 채울 수 있는 경쟁자가 많이 없고 그니까 그래서 그런 장악함을 가르는 거죠. 저도 영화를 만들고 싶고 이러던 거니까 나중에 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싶으면 제가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배우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